있지? 아니 환자분은 이게 한 1년 전부터 이게 오른쪽 족관절 내측이 예 아프시다고 해서 어제 오셨는데 보면 여기 막 살짝 부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진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다른 질환을 의심했는데 중요한 건 피지컬입니다. 이쪽으로 쭉 매달 말려가지고 쭉 이렇게 만져보시면 환자분은 매달 말려가지고에 저스트 포스테리어에 스웰링이 있으면서 텐더니스가 있어요. 거기서도 살짝 이 텐던을 하나하나 감별해가면서 만져보면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주행하는 경우에 딱 텐더니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테노시노바이티스, 텐디나이티스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드물게 뭐지? 이쪽에 이제 프릭션, 마찰 같은 거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그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텐던이나 플렉스 디스트럼 롱구스 텐던 그 주위로 뼈가 이제 웃자라면서 마치 오웨이 때 스퍼가 생기는 것처럼 웃자라면서 결국에는 거기가 계속 만성적으로 자극이 되고 프릭션이 생기고 그러니까 엔트레먼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셔서 어제 일단은 CT를 보면은 보니 디포미티 스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상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CT를 먼저 찍으셔도 되고 초음파를 먼저 찍으셔도 되고 하는데 이분은 일단은 CT를 3D CT를 이제 엑셜 로딩 CT를 하면서 양쪽 비교하려고 엑셜 로딩 CT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 CT 하에 확인을 했는데. 스퍼가 있습니다. 그 CT 동영상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예, 자, 이제 건축을 먼저 보시면 프로브로 이렇게 됐을 때 건축을 보시면 여기 이제 메달 말려서 포스테리어고 이 메달 말려로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가 된 그루브입니다. 여기 그루브고 쭉 내리면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스트럼 롱고스 쿵쿵쿵쿵 아테리 이게 너브입니다. 디스탈로 쭉 내려면 티비얼 너브 플렉서 디스트럼 롱고스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인데요. 그루브가 원래는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임핀지가 되면 안 돼요. 바스큘라리티를 한번 보면, 보시면 뭔가 해서 이쪽이 이제 아테리하고 베인 있는 데는 바스큘라리티가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바스큘라리티가 전혀 없고 이게 이제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반대쪽을 보시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TBRS 여기 반대쪽 오른쪽이죠. TBRS 포스테리어 플렉서 디스트로 롱거스 뉴로바 너브 쿵 맞나? 쿵쿵 뛰죠. 이게 이제 아델인데 디지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니까 예, 이렇게 스포가 보이죠. 여기도 스포가 보이고. 사실 요거도 스프고요. 쭉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쭉 내려면 여기 타살터널 쪽이고요. 다시 스포스마 쭉 올라와서 보면 여기도 스퍼가 보이고 여기도 스퍼가 보이고 여기도 스퍼가 보이고 이 스퍼가 이제 이 TBRS 포스테리어도 자극하고 이 플렉서 디스트로 롱고스도 자극합니다. 좀 밖에서 컬러 도플러를 살짝 보면 역시나 또 바스큘라리티가 있는가 보기 위해서 여기 좀 프록시마에 약간 바스큘라리티가 있고 여기도 이제 인플라메이션에는 바스큘라리티가 있고요. 보면 예, 여기도 있고 건축하고 확실하게 있는데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크로니 있을 때 예,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는 곳에 이렇게 바스큘레이트가 있는 지금 보면 그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도 그렇긴 하지만 플렉서 디스트로 롱고스에도 이렇게 바스큘레이트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노멀 배때기고 미지하지만 그 차이가 있지. 그리고 그러고 나서 소재를 바꿔서 모드를 풋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 풋 모드로 좀 더 확대해서 세밀하게 보세요. 시트는 여기까지 이제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플릿 테어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노멀 이제 요거는 이제 노멀 플루이드는 아닙니다. 노멀 플루이드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게 이 정도는 노멀 플루이드는 아니고요. 쭉 내려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퍼 보이고 이쪽에서는 스플릿 테어나 그런 건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좀 안할수록 좀 제거하더라도 요거는 이게 이제 스플릿 테어일지 아니면 요쪽이 이제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테너시노비움의 하이퍼트로피인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피셔링이 있는 게 하지만 요 스퍼랑 요 스퍼는 확실하게 자극이 되고 요 스퍼도 자극이 되고 이제 원래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울퉁불퉁하죠. TBRS 포스테리어가 그 주위에 이제 뭔가 눌리거나 인플라메이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정상 이렇게. 이제 지금 텐더니스가 있는 데에는 스웰링도 있고 텐던의 모양도 이상하고 스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임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확 좋아집니다. 한 달이고 석 달이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여기가 문제가 맞는지 진단의 목적을 같이 감비를 하려면은 스테로이드 인젝션 하면은 텐던에다 하면 안 되고 이제 텐던 시스에다가 인젝션을 하면 증상 환자분이 확 좋아지죠. 다만 한 달, 석 달 있으면 다시 이제 증상이 재발하는데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깎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본을 깎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께 다시 한번 치료를 드리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다시 한번 건축학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왼쪽입니다. 쭉 보시면 자, 이쁘게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가 약간 플루이드, 저 정도 플루이드는 정상이고요. 일단 타원형이 프록시말부터 쭉 해서 타살 터널까지 쭉 해서 이쁘게 타원형으로 어디 곡선진대 없고 그 각진대 없이 타원형으로 이쁘게 내려가는데 뼈도 그렇고요. 근데 오른쪽 환측은 프록시말에서 디스탈로 쭉 내려가는 예, 스퍼 그리고 타원형이 아니라 이게 갈증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여기는 약간 피셔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이게 디제네이티브 테어죠. 그냥 테어고 여기도 사실 티비아리스 플렉서 디스토르 롱고스 여기가 이제 이리테이션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대한 상태에서 또 건축과 칼라더풀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원래 정성은 프록시마부터 여기 2레벨이에요. 쇼프라말라. 자, 이렇게 멈추고 스톱. 바스큘러리티가 안 보이죠? 디지털 내려 스톱. 바스큘러리티가 안 배우고 스톱. 안 보이고 스톱. 안 보이고 스톱. 안 보이고 스톱.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그 텐던하고 텐던 주위 CC에는 정상에서는 이렇게 바스큘러리티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측에서는 쿵쿵쿵 바스큘러리티가 보이죠. 스톱. 네, 바스큘러리티가 보이죠. 스톱. 네, 바스큘러리티가 주위 텐던하고 텐던 시스 주위 바스큘러리티가 보이고 스톱. 바스큘러리티가 보이고
스톱. 여기 조금 보이고요. 스톱. 여기도 조금 보이고. 주로 이제 이 프록시말, 이 스퍼에, 이제 프록시말 쪽에 이제 주로 이제 바스킬라리티가 조금씩 보이는데, 예.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결국은 이제, 힘 빼보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롱스톤으로 보시면, 요 부위를 이제 롱스튜디오하게 보겠습니다. 쭉 보면 이제 발목 힘 빼보시겠어요? 발목을 힘을 빼보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까도 이제 롱스튜디오 그 사지탈에서 봤던 이런 울퉁불퉁한 엑시알에서 봤던 이 울퉁불퉁한 이게 여기 사지탈이죠. 여기서 보면 요, 이제, 요 단면하고, 이것이, 이제, 사지탈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거든. 저 울퉁불퉁한 단면들의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저 메달 쪽에다가도 요 스퍼에서도 왔다 갔다, 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기가 만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한시적으로 이제 진단 및 단기 치료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인플레이션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할 거냐인데, 처음에는 환자분들 수술 준비하게 되고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또 이제 확실하게 저기 때문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스테로이드 인플레이션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소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일 당장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저것 때문에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힘줄 주위에다가 문제가 되는 데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한번 조금 놔요. 피부가 좀 변색이 될 수 있어요. 약간 분홍빛 또는 약간 흐멀건하게 약간 튼 것처럼 될 수가 있어요.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그거는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좋아지면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6개월마다 나는 수술 안 하겠다고 그냥 주사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재발을 하면 수술할게 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침도 맞고 한달 정도 좋아졌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재발한 거. 그래갖고 제가 그 통증의학과 그쪽으로 다 치료를 받은 거고. 일단 주사를 맞지 뭐. 그러면 한 지켜볼까요? 아니면 일단 한번 주사 놓고요. 0.3 트리암에 0.7 1% 리도카인 주세요. 깎아내면. 그래서 그 주사를 놓을 때는 힘줄에다 놓는 건 아니에요. 힘줄에다 놓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주사를 여기다 놓으려 그러면 뼈에 이렇게 니들이 들어가서 여기에 걸리니까 살짝 방향을 틀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주사를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다 포커싱을 해서 놓으면 이렇게 쫙 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포커싱을 넣어서 인젝션을 하겠습니다. 알콜. 고르막에서 좀 그 비탈진 데서 조금 땡기고 그런 게 좀 심한.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 이런 경우는 좀 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와 여기를 이제 타겟팅으로 해서 스테로이드 트리암 0.3mm에도 그 1% 리더카인 믹스랑 따끔해요. 앉으면 죄송해요. 아이야 됐습니다. 텐더 CC에다가 넣는 거지 텐더에다 넣는 건 아니고요. 인젝션 서서히 해서 넣고 안으로 조금 어드밴스 할게요. 안에서도 서서히 인젝션 합니다. 인젝션하고 빼주고
다음에 퍼지게 눌러주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환자인데요. 환자분은 이제 이학적 검사상 우측에 포스테리어 말레올라 쪽에 요쪽, 아, 메달 말레올라 요쪽, 요쪽이 이제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테노시노바이티스, 티비아스 포스테리어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의심이 돼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이렇게 그루브에 스포가 생기고 일레귤러리티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CT를 찍어서 이게 확인이 된 건데,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MRI를 이제, 아니, 그러니까 CT랑 초음파 검사를 이제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CT랑 초음파 검사를 권유를 해서 CT를 했는데, 보시면, 예, 차이를 보이시죠. 여기랑 여기를 잘 보시면, 여기는 마진이 일레귤러한데, 이렇게. 여기는 부드럽고요. 한 컷 더 아래로 내려가도 스퍼가 보이고, 예, 초음파 이게.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또 스퍼가 있습니다. 이게 TBRS 포스테리어가 지나가는 데고, 이게 플렉서 디스트로, 이게 플렉서 디스트로 몽구스가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도 이렇게 스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없죠. 이쪽에는 프록시말부터 디스탈까지 뼈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마진이 이렇게 부드러운데, 우측은 프록시말에서 디스탈로 쭉 내려가면 스퍼가 있고, 스퍼가 있고, 여기 스퍼가 나오고, 스퍼가 있고, 스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초음파로 보면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여부위의 병변과 바스큘라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랑 건측이랑 여기랑 환측이랑 이 그루브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초음파로 보시면 요 지나가는 길도 여기가 일레귤러리티가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